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는 무슨 재물, 무슨 재물, 막 흔들어 바쳐라, 뭐 화재물은 태아 바치는 재물을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일찍이 다른 데에서 이 재물들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재물들은 단순히 외적인 것을 태운다고 해서 재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것들을 갖다 바치는 것이 진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병자 방문을 갔다 왔거든요. 저 가야 실버빌 타운인가? 벽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있어요. 얼마 전까지 공소 나오던 어르신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시길라 궁금했더니 거기 가 계시더라고요. 가서 뵀는데 성주신자분이 한 분 더 있었어요. 가는 김에 혹시나 더 있으마 불러달라, 그럼 같이 하면 안 좋으나 했더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양팔이 없는 기라.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개한테 물려가지고 죽을 뻔한 거를 병원 갖고 겨우 살아갖고 이어 들어왔는데 이제 이 요양원 온 지 3년 됐다고 하시는 겁니다. 원래 레지오는요, 병자 방문, 예비자 선교 이런 게 활동입니다. 오늘 갔더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그래갖고 막 말씀을 막 하려고 하시는 거, 나는 뭐 시간도 뭐 그렇게 바쁜 건 아니고 하니까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오히려 직원들이 와서 이제 그만하시라고 막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데 가면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요양원에 이름 모를 신자야. 아무도 안 온단 말입니다. 근데 가는 걸 분위기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도 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 또 레지오 모임도 할까 아닙니까? 그죠? 뭐 묵주기도 몇 단 했네, 미사 몇 번 했네,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병자 방문도 뭐 레지오 단원들 몇 명 되니까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한 달에 두 번만 가도 그분들이 덜 적적할까 아닙니까? 네. 한 번은 제가 갈 끼고 나머지 두 번을 몇가 가면 적어도 한 달에 세 번은 누군가가 찾아오는 마음의 밝음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제 용봉에서 미사 마치고 나면 맨날 찾아가는 그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같이 미사 드린 어르신들 두 분하고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 하마. 그분은 한 주 동안에 그게 낙이라. 예. 네. 딴 거 없어. 자. 오늘 강론의 제목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떠올려 봅시다. 나 누구를 안다. 뭘 알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알 수 있죠. 가장 첫 번째로는 그의 외모입니다. 누구를 안다 할 때 당장 떠오르는 그의 외모가 있죠. 그의 얼굴이 툭 떠오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하고 다니는 복장, 외견, 세련됐는지 덜 세련됐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 신부님은 수단잘 안 입더라 이런 거. 그죠? 저는 선교지에서의 그게 버릇이 들어가. 얼마 전에 우리 애들 물놀이 간다 할 때 한번 입고 나와봤거든요. 아, 역시 저는 수단 체질을 압니다. 근데 다른 신부님들은 거꾸로죠. 예, 맨날 수단을 즐겨 입고 다닙니다. 그죠? 원래 그래야 돼요. 원래 수단이 성직자의 정식 복장인데, 막 저는 불편해갖고 막 거치장스럽고 막, 예, 그래, 싫어. 여튼,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안다 할 때는 1차적으로는 그의 외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장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한테 상당한 영향을 주죠. 예. 제가 이거 심지어 로망카라도 안 하고, 심지어는 평소에는 다닐 때는 그냥 티셔츠 헐렁헐렁한 거 하나 입고 있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 여 맨날 가는 여 분식집에 한 세네 번을 그래 갔어요. 그래 가면 이제 식당 주인도 뭐 그냥 동네 청년인 줄 알지 뭐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 자기도 편해. 근데 한 날은 내가 누구를 오전에 뭐 만날 일이 있어갖고 복장을 딱 갖추고, 그러고는 이제 점심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가면서부터 막 가게 주인이 막 긴장하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예. 전에 안 가던 설명을 막 하는, 제가 이거 먼저 차려드리고 조금만 있다가 차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막 자꾸 막 얘기를 해요. 내가 막 불안하고 미안해요. 예. 그러 안 하고 내가 편안하게 갔으면 또 편안하게 대할 긴데, 그죠? 복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항공사들 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는 원래 오버부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좌석이 100석이면 약 110석 정도를 받아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타는 석은 그냥 이코노미석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비즈니스석이라고 훨씬 비싸고 한 데가 있는데, 오야다가 운 좋게 걸리면 이제 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낼 것 같아요? 복장 잘 입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야 가서 깽판 안 지길 걸, 진상 안 부릴 걸 짐작하는 거예요. 양복을 쫙 뺏고 가마, 아, 저 사람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줘도 막 뭐 술도 달락하기나 막 진탕 치약이나 이럴 사람은 아니겠구나 하고 복장에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해서 속이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다단계하는 사람들은 집안에서는 후줄근하 있는데 나갈 때는 쫙 차려입고 나갑니다. 근데 요새 신자들은 또 거꾸로 하죠. 예? 맞선 보러 간다, 사돈 만나러 간다 하면 쫙 차려입고 간대, 성당 간다 하면 후줄근하 입고 가봅니다. 그죠? 옛날에는, 예? 그래도 요도 보면 어르신들 중에, 그죠? 항상 가다마이 딱 차려입으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물론 뭐, 그러니까 단정하게 입으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을 두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쓰레빠 끌고 가도 되나요? 반반, 그러니까 복장을 한번 시험적으로 자꾸 해보는 거죠.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와 태도 속에 이미 마음이 뭔가 많이 상당히 다른 겁니다. 예. 여튼 그래서 그 복장을 역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누군가를 안다 할 때 그 첫인상으로 외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니까요. 자, 두 번째는 한 사람을 안다 할 때 우리는 그가 지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스펙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지적 수준을 알 수 있고요. 아,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인가 아닌가. 예.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에 대한 행사 기한을 내라 할 때 딱 기한이 떨어지는 걸 보면, 아이고 이분은 뭐 조직생활 대단히 해보신 분이구만 하는 게 눈에 딱 들어오고, 뭐 하나 냈는데 그냥 막 대충 희갈기 갖고 내마, 아이고 그렇구나, 예,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주변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의 외부적인 평판은 어떤지. 그래서 첫 번 외견, 그의 외모보다는 좀 더 심층적으로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 역시 또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속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또 속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이 초보적인 단계는 그렇게 멀끔한 표정과 이런 것들로 자기에게 다가오지만 두 번째 단계는요. 평판을 좋게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게 이게 사기꾼의 이제 조금 진화한 단계죠. 네. 스펙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뭐 외국에 어디 뭐 영어로 막 갔다가 뭐 무슨 졸업장이라 해갖고 뭐 딱 가게 붙이놓으면 오는 사람은 보면 아이고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다 가짜일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런 학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돈 주고 졸업장 하나 받아왔을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들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임으로써 평판을 좋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기쳤다는 케이스도 자주 등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아이고 우리 동네 새로운 그 사람이 언뜻 보기에는 참 사람 좋아비더만 어느 날인가부터 돈을 좀 매씩 평소에 그래 얼마나 친절하게 뭐 좀 전구 갈아다가 달락하면 갈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좀 믿어갖고 한날 믿고는 달락하는 대로 좀 빌려줬더만 아이고 한날 티 붙는기라. 예? 얼마 전에 그래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뭔 참기름 준다고 나오라 해갖고 쓱 나갔더만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판다 하더라 굳이 뽕인가 뭐 하여튼 그 해갖고 뭐 박스 떼기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소개를 머그치 해가 결국 세 명이 샀대. 한 박스 25만원씩 주고. 아이고야. 그래 내 농담처럼 했습니다. 성당 나오면 속지는 않지. 에? 이런 속이는 방법은 어디에나 가능한 일이라서 심지어는 종교단체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성당 안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식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을 두둔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의인에 대해서 험담하고 박해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선동당한 거죠. 소위. 자, 제가 해야 할 이야기는 이제 나옵니다. 본론은 이제부터요. 한 인간에 대한 진짜 알매 영역은 그의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외모나 그가 가진 지적 수준에 달린 게 아니에요. 멀끔한 외모, 잘생긴 외모와 화려한 스펙과 지적 수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후리고 다니려는 악인들이 넘쳐흐르는 세상입니다. 영혼은 속일 수가 없죠. 그리고 영을 올바로 식별하는 이들은 상대방의 내면에 들어있는 그 영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은 방향성이 있거든요. 방향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느님 아니면 반대편입니다. 네. 세상에 뭔가 암만 좋은 가치를 한다 하더라도 영혼에 맞닿아 있지 않은 가치라면 하느님 반대편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종교에 만약에 들어와서 정치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곧잘 하느님 반대편에서 하느님이 의도하지 않는 길로 쉽게 빠져듭니다. 자기들은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루어내야 되는 거고 이거야말로 옳은 일이다 하는데 하느님은 우리가 분노하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고착화된 생각은 이미 길을 엇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의 내면은 직간접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식별 방법을 가르쳐줬죠. 뭐 그가 맺는 열매로 그를 식별해라.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지만 이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선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냥 잠깐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하는 거 그게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그 열매는 꾸준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그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빚어져 나오는 결과물들을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행동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이 결과물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항상 빚어내고 있는 일의 자연스러운 결과들인 거예요. 콩 심은데 콩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팥 심은데 팥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불화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는 족족 다 산산조각 내고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파괴시켜버립니다.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막 바빠요 마음이. 하지만 성장시키고 개선시키고 확고히 하고 굳게 만드는 사람은 그 작업을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알아볼 눈이 필요한 겁니다. 최소한 눈은 닦아놔야 되는 거예요. 방사능을 측정해야 되는데 방사능 측정 장비 없이 딱 보이 제가 방사능 있다 하는 사람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어요. 그럼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일본에서부터 이제 오염수를 풀기 시작하면서 막 오만대만 괴담들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측정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겠죠. 안 그러면 전부 다 괴담들이 되는 겁니다. 괴담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에 막 전설의 고향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막 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 형들이 아들 놀린다고 니 저 가면 도깨비 불 나오는데 아니나 그러면 막 그 도깨비 나네 니 확 잡 묻는데 가면 없는 걸 갖고 막 겁을 내고 앉았습니다. 그죠? 예. 실제 있는 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영혼의 진실성을 보려면 적어도 깨끗한 영혼의 눈이 필요한 거죠. 더러운 영혼으로 깨끗한 영혼을 식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니 뭐 이거는 뭐 우리 안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기 뭐가 깨끗하게 보려면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놔야지 볼 수 있죠. 창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든 것을 보려면 창문이 깨끗하고 맑아야지 그 안에 든 게 보이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올바른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색안경을 끼면 그렇잖아요. 색안경을 끼면 그 본래 색안경에 묻어있는 색들이 식별이 안 됩니다. 빨간색이 가득한데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나면 빨간색이 흰색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혼이 맑은 사람은 영혼의 진실성과 성실함을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진또백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착한 척을 하는 사람인 건지 예. 진짜 이 사람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 건지 그리고 그런 내적 가치를 갖춘 이를 내심 존경하기 시작하게 되죠. 왜냐하면 영혼의 성실함은 우리가 육체적인 이 헬스장에 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헬창이라고 합니다. 헬스장에 완전히 들러붙어 갖고 막 근손실 걱정에 하고 막 근육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키울까 하고 단백질 음료 막 먹고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근육을 잔뜩 키워놓은 사람은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근육을 볼 눈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어디 하나 입히놓으면 저 사람이 근육질의 몸매인지 그냥 돼지인지 잘 안 보이죠. 예. 영혼의 식별력을 갖춘 사람에게 그 영혼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갖춰온 사람은 마치 꾸준하게 그 영혼의 근육을 훈련해온 사람처럼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적 속성은 쉽게 갖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자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눈이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옛날에 알던 코 찔찔 흘리던 예수님. 예수님도 어렸을 땐 코를 흘렸을 거니까. 코 안 흘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 막 전신만신 막, 그죠? 여타이가, 소매, 예? 코 찔찔 흘리고 다닌 거. 그래갖고 막, 이 손수건 하나 떡 달아가지고 막, 그거 막 하면 나중에 딱딱하게 꽂는 다음에. 내가 내 어릴 때라고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어릴 때 코 다 흘리고 댕기잖아요. 코딱지 파고 막 묶고. 안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강론 때 더러운 얘기해서. 하지만 진짜 더러운 건 영혼이 더러울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기는커녕 오히려 의심하고 나가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쌤이 나는 거예요. 질투도 나고. 저는 왜 저렇게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싶고.
그들이 원했던 인물은 자신들에게 세속적 성공을 안겨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저마다 나를 육체적으로 치유해줄 사람을 찾고 내가 하는 사업을 성공시켜줄 하느님을 찾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은 싫은 기라. 예수님, 아이고, 내 그런 거 시키지 마소.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레지오 그런 병자들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마, 아, 그런 거는 내가 하기 껄끄럽고 싫은데 나는 누가 내한테 박수나 좀 쳐주고 좋다 개사코 막 잘한다 이런 얘기나 들으면 좋겠는데 아, 자꾸 나를 불편하게 그런 일을 시키는 걸로 자꾸 이끌어 가십니까? 하면 예수님이 싫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편하게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조금 성가시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 필요가 생길 때 그런 영혼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중에 사제들이 에? 막 귀찮고 성가신 거 안 한다고 나자빠지면 성사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다 할게네. 그래서 그 결과로 자, 이 결과가 또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은 당신 고향 마을에서 기적을 많이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기적은 하려는 이의 주체적인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어딜 가든 하느님의 능력을 잔뜩 선물해주고 싶죠. 뭐 원하면 눈도 나사주고 막 귀도 뚫어주고 입도 뚫어주고 뭐 나병도 나사주고 뭐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싶어. 문제는 어디 있죠? 그들의 내면에 꽉 들어찬 교만의 이 장벽이 예수님의 기적의 은총이 넘어오는 걸 허락을 안 한단 말입니다. 방파제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 파도가 넘어서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기라 뚝을 제대로 쌓아놨어. 문제는 자신들이 어떤 기적의 기회들을 상실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언제 하늘나라 가서,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도 힘들겠죠. 그럼 예수님의 호의를 잔뜩 거절해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 이해하는 거지. 내가 도대체 뭘 상실했는지.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에 나오듯이 불구덩이에서 이 이를 가는 겁니다.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늘나라는 좋은 것을 담는 어부와 같다. 고기를 잔뜩 잡아 올려서는 좋은 것은 걷어내고 나쁜 것은 따로 버리는데 세상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맑게 유지를 해서 우리에게 정말 기적을 선물해 주려는 일을 식별해 낼 수 있고 그에게서 정말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감각은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더 바뀌어 갈 거예요. 아멘. 오늘 흰 옷을 입은 이유는 오늘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이기 때문이죠. 본당 신부의 수호 성인이에요. 본당 사제들의 수호 성인. 그래서 그러면 본당 사제로서 뭘 하셨냐? 딴 거 안 했어요. 고해성사 역시 열심히 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그 시골 마을이 빠글빠글하게 넘쳐날 정도로 고해성사 잘 주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줬죠. 뭘 건축을 잘해서 본당신부가 아니고 뭘 짓고 뭐 하고 뭐 외적인 걸 자꾸 하고 사업을 벌이고 행사를 하고 이게 아니고 본질, 사제직의 가장 본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 모든 본당신부 직분의 생일과도 같은 날인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로 제 이름을 여기다 한 분이 미사를 넣어놓지 않으셨나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교구사제고요. 이 본당 사제로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죠. 하지만 그 본당 사제의 본질적인 직분은 이 본래적인 일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딴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가르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데에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어르신들이 뭔 죄가 그리 많겠나마는 오늘도 제가 강론 때 설명을 드렸지만 맑은 눈으로 보면 볼수록 아주 작은 흠결까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당의 신자분들이 하루하루 더 자신의 내면에 이 시선을 두고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초전성당 신자들 한번 보러 가자 하고 구경 올기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비안내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 아르스 본당에서 그냥 살았거든요. 그래 원래는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왜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극하이끼네 이제 엉뚱한 데서 자꾸 이제 막 뭐 비리나 이런 게 털어져 나오니까 임기를 이제 짧게 끊어가는 거죠. 뭐 우리나라라고 옛날부터 뭐 이렇게 4년씩 임기로 막 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10년씩도 하고 막 그랬지.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거죠.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